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미 서부 지역 로컬 56.9 채널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TBK24, IPTV TVO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호주 총리에게까지 미국 정치 개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늘 5일 비핵화 실무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했습니다. e스포츠의 인기가 나날이 오르자 미국과 영국 대학들이 e스포츠 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 최초로 마리아나 전문 카페가 오늘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오픈하게 되면서 관심이 모였습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 심장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의외로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낮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 중에 있습니다. 청바지, 청자켓 전문 의류업체 리바이스가 구글과 협업해 스마트 재킷을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로 달라지는 시장, 이제 의류도 스마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호주 총리에게까지 미국 정치 개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두 명의 미국 정보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주도했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합당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호주 관리들이 FBI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 시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내년 2020년 대선 경쟁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데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호주 모리슨 총리와의 통화가 우크라이나 의혹을 계기로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정치적 위기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 정국을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연방 하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탄핵 조사 불똥이 튀는 등 트럼프 측근들 또한 탄핵조사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애덤 시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을 주축으로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 등 세 곳의 위원회에서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원 정보위가 공개한 내부고발장에 줄리아니의 이름이 총 35차례에 걸쳐 언급돼 있었고 고발자는 줄리아니를 의혹의 중심 인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는 줄리아니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합리성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중 변호사의 비밀 유지 특권 등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처럼 적절한 검토를 거론했지만 실제 자료 제출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를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탄핵조사 불통이 여기까지 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도 오늘 4일까지 하원에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측근들까지 탄핵조사 용의선상에 오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죄에 해당한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2020년 내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난 3분기 선거기금 모금액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15일까지 보고해야 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캠페인 동안 얼마나 많은 기금을 모았는지가 당락을 결정하는 등 캠페인 기간 내 선거기금 모금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모금액을 오는 15일까지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3분기 140만 명으로부터 2,530만 달러를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현금만 140만 달러, 평균 기부액수는 18달러 7센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샌더스 후보는 지난 2월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330만 명의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6,150만 달러를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난 3분기 모금액을 밝힌 후보는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37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8개 국어가 가능하다는 피트 부티지지 후보입니다. 현 인디아나주 시장으로 있는 그는 지난 3분기 동안 18만 2천 명으로부터 1,91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기부금 평균 금액은 3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에 비해 개인 기부자들의 숫자가 다소 적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유일한 아시안계 후보 앤드류 양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곳 LA를 찾아 유권자들과 함께 개혁을 이끌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앤드류 양 후보는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도팍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양 후보는 프리덤 디비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핵심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외되고 없어지는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의 자유배당금인 프리덤 디비덴드, 즉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이고 그 재원은 VAT나 IT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소 앞서가는 공약인데다 말할 때마다 숫자와 통계가 튀어나와 수학천재라고 불리고 있는 앤드류 양 후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내에서 거세게 확산되는 극진보 성향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는 평을 받으며 오바마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는 지난 주만 캠페인 기금이 200만 달러 거쳤다며 새로운 개혁 동참과 함께 지지와 한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95세 생일을 맞게 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오늘로 95세 생일을 맞게 된 카터 전 대통령이지만 또 오늘은 신중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미중 수교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내가 25살 더 위지만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함께 생일을 보낸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중국인들은 고통을 겪었지만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는 1979년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과 숙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이 같은 결정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고관절 교체 수술을 받은 그는 최근 걷는 것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지니고 있지만 홈타운에서 선데이스쿨 교사로도 열심히 봉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95세 생일을 맞아 특별히 공공행사는 갖지 않고 다만 그의 아내와 함께 내시빌로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연장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늘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했습니다. 최선희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 쌍방은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무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선희는 우리 측 대표들은 이미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하노이 결렬 이후 7개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그간 물밑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대북 제재 등 서로의 카드가 얼마나 조율됐는지 주목됩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역 경제, 사회, 건강 등 미국 내 생활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빠른 볼을 던졌듯이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서울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지난 주말 남가주 아카디아 지역의 한 주택 현관문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성이 여성을 질질 끌고 가며 폭행하는 영상이 찍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주택 현관문에 달려있던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한 백인 여성이 멀리서 급히 달려와 문 앞을 서성입니다. 이어 뒤를 쫓아온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있고 남성 손에 끌려가던 여성은 폭행까지 당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일요일 밤 11시 40분쯤 촬영된 것으로 당시 피해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도주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CCTV 영상이 경찰국에 신고로 제출됐으며 헤어진 여친을 폭행한 남성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집에선 감금돼 있던 피해 여성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7살의 마이클 벤데스로 살인미수와 납치,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스포츠로 발전해 e스포츠가 되었습니다. e스포츠의 인기가 나날이 오르자 미국과 영국 대학들이 e스포츠 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태퍼드셔 대학, 미국 버지니아의 세난도아 대학, 매사추세츠 베커 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등 여러 대학교에서 e스포츠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은 스폰서, 상품, 티켓 판매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2억 3천만 달러가 증가한 11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 세계의 e스포츠 관객 수가 4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이 e스포츠 토너먼트 경기는 이제 규모와 인기 면에서 전통적인 스포츠 종목에 필적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상금은 수백만 달러를 넘겼으며 11월에 열리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타 대학들은 강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 측은 학기 중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e스포츠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운다고 대학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프로그래머나 유명 스타 플레이어를 강사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고자 학과를 만들었으며 과연 졸업 후 내실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국 최초로 마리화나 전문 카페가 오늘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오픈하게 되면서 관심이 모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서북쪽 1201 노스라브레아 에비뉴에 위치한 마리화나 카페인 로엘 팜스 카페가 오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야외 패티오 공간과 실내 공간까지 확보한 이곳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은 음식과 음료 그리고 마리화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마리화나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마리화나를 고르는 데 도움을 주는 플라워 호스트까지 배치했습니다. 다양한 플레이버의 마리화나를 기존 마리화나 애용자들에게 추천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와인을 추천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는 마리화나의 신선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카페는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에 오픈하게 될 8곳의 마리화나 카페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 심장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의외로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낮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의학 전문지 내과학 연보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북미 지역과 서유럽에서 붉은 고기 섭취량을 일주일에 3회 분량만큼 줄인 이들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000명 중 단 7명 감소했다는 점에 연구진은 주목했습니다. 즉, 붉은 고기 섭취를 줄여도 암 사망률이 별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들 연구진은 가공육 섭취와 심장질환, 당뇨병 사이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붉은 고기나 가공육이 건강에 좋다거나 섭취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의학계 상식과 배치되는 이번 연구는 학계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도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바지, 청자켓 전문 의류업체 리바이스가 구글과 협업해 스마트 재킷을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로 달라지는 시장, 이제 의류도 스마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출하기 위해 청자켓을 걸칩니다. 이어 소매를 한번 쓰다듬으니 이어폰을 통해 음악이 자동 실현됩니다. 전화가 올 때 청자켓 소매를 한번 또 쓰다듬으면 자동 통화로 이어집니다. 손동작에 따라 스마트폰에 전달되는 명령이 달라지는 이른바 스마트 자켓이 출시됐습니다. 리바이스가 구글과 협업해 작은 전자탭 슬립을 소매 안쪽에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자켓은 200달러의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이제 오는 가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처럼 스마트 자켓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된 신발이 출시되고 앞으로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원단 염색으로 화학물질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USKN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소식 듣고 돌아와서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 시니어 여러분, 메디칼 그룹 선택하셨나요? 메디칼 그룹은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많고 가입자가 많으며 전문의 허가가 제일 빠르고 환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든든한 서울 메디칼 그룹을 추천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피녀 화이팅!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이 14년 연속 가장 안전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인 부동산 업체 제이미슨의 운영이 이제 한인 2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데이비드 이 회장 가족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보도하며 경영이 어린 자녀들에게 넘어갔음을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지역 23살의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센테니얼 고교 재학 여고생을 학교길에 픽업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3일부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재외공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총영사관의 국정감사가 이뤄지지만 LA 총영사관은 올해도 제외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소액 송금 건당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플러싱 YMCA가 가을학기 무료 영어 수업인 뉴 아메리칸 프로그램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등록은 10월 7일부터 수업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동부 뉴저지와 뉴욕 등 6개 지점과 애틀란타 대출 사무소를 운영하며 급성장하는 한인계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텍사스 달라스에도 대출 사무소를 개설하며 달라스 진출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북가주 EB 한인 노인회가 임시총회에서 3명을 제외하는 등 내홍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기록적인 가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무더위는 이번 주말부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For the ones who let the street lights and neon signs be their sun. The artists, the creators, the fearless, who find inspiration while the world sleeps. I say to you, go boldly into the night. Hello, 반갑습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만 인사드리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비타민 플러스의 나는 사자다 트리킹입니다. 이 제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성 전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 안에는요, 첫 번째 블랙 마카. 요즘 한국에선 해외 직구로 비타민 많이들 주문하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가 마카라고 하네요. 페루의 전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힘과 에너지를 위해서 꼭 챙겨 먹었다는 마카. 그 마카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블랙마카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통카달리. 말레이시아의 천종산삼이라고 불리는 통카달리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인삼. 인삼의 효능은 다들 아시죠? 이 외에도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셀레늄,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아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있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남성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비타민 플러스의 나는 사자다 트리킹. If you have stress in your life, if you have problems sleeping at night,
take some CBD. Do you have an older dog? Try some CBD oil and your pet calm and happy. Take some CBD and you'll feel wonderful. Let it change your life too. 미국에 살면서 이만큼 혼동되는 단어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켈, 메디칼에 대해 잠시 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메디케어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초대 손님을 저희들이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메디케어 전문가인 메디케어 스페셜리스트 김형중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보통 그 연례 가입 기간은 공식적인 그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마다 10월 15일부터 네.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가입하거나 변경하시는 분들은 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네. 발생이 됩니다. 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연례 가입 기간이고 내년 초부터 그게 이제 효과가 있게 예, 맞습니다. 되어 있고요. 네. 우리 메디케어 전문가로서 가장 쉽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메디케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쉽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무엇이라고 답변을 예,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네. 미국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건강보험입니다. 네. 65세 이상. 65세에서 네.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네. 건강보험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받으려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서류 미비자 이런 분들하고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시민권자는 뭐 65세가 되면은 가입이 가능하고 그거는 네. 영주권자는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산 그러한 이제 경우에는 가입이 5년 가능합니다. 이상. 5년 네. 이상입니다. 만약에 서류 미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 수는 있는가요? 일단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현재는 오바마 네. 케어를 계속 들고 있던 사람들은 네. 그게 65세 이제 지나서도 지속이 되는데 네. 65세 넘어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하려면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네. 65세 이상은 메디케어, 65세 미만은 네. 오바마 케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메디케어 외에 메디칼하고도 구분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예. 메디케일은 그럼 어떤 것인가요? 메디케이드는 네. 이제, 미국 전체에서 쓰는 용어이고 네. 캘리포니아는 이제 메디칼이라는 용어를 메디칼, 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캘리포니아만. 전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칼인 경우는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그때 메디칼 역할은 메디케어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보험료나 네. 그리고 디덕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를 갖다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메디케어가 없는 분인데 메디칼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메디칼 자체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 용어 중에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용어 하나 있는데 out of pocket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out of pocket은 이제 어디서 사용하는 얘기냐면은 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A, B하고 D를 가입했을 때, 그러니까 예. C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떤 비용이 발생되면은 예. 그 얼마든지 간에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는 이제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인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그 시에서 정해진 거는 뭐냐면은 맥시멈으로 6,700불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간에 6,700불이라는 돈을 자기가 낸 다음에는 100% 커버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6,700인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는 요즘 뭐 900불까지 그걸 정한 데도 있습니다. 예.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액수가 900불로 정해져 있으면 900불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다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다 커버를 해줍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시간이 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메디케어 65세가 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65세 이상 이전인 네. 경우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디서빌리티로 인정했을 때 네. 2년이 지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디서빌리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나이가 65세 아니래도 네. 가입을 해줍니다. 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ESRD라고 해가지고서 그 신장에 문제가 있는 말기 신장 예. 예.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연령이라도 가입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아는 것이 힘인데 이럴 경우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중 씨 같은 스페셜리스트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시간에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자주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문 연세로펌 연방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펌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의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